한번 결심을 하면 끝장을 보는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또 이제 건축학도 강재수 화이팅! 근데 우리 서른호 선배님과 하준호 선배님께서 계속해서 그 심사하시는 내내 티격태격 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주 5주차에 극적인 그 공통적 의견 일치를 본 게 의견이 일치가 되면서 강재수 우리 재수 씨에게 두 분 다 만점을 야, 똑같이 주셨어요. 대단한 실력자인가 보네요. 네, 예. 그때 소감이 어땠어요? 지금 사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요. 하춘아 선생님께서 저번 경연 때 저한테 서른도 선생님과 이제 노래 부르는 모습이 많이 비슷하다라는 칭찬을 예?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날부터 이제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서른도 선생님 라이브 영상을 찾아봐요. 근데 어떤 걸 발견했나요? 일단 너무 잘생기셨고요. 가산점 없어요. 이거. 아닌데요. 제가 저기 우리 강재수 씨를 서른도 씨보다 더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네. 아니 일단은 강재수 씨가 느낌 바라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 트로트가 좋아가 보통 대회입니까? 그렇죠. 이 대회에서 이렇게 우승을 했다고 했을 때 동네 주민들 반응 뭐 이런 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가족들끼리 거기에 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이런 일 있냐 뭐 정말 좋다 경사났다 이러면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우리 온 가족 전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네. 둘 중에 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 그야 뭐 그렇죠. 예, 뭐 대놓고 말은 뭐 안 하지만 네. 뭐 제 속마음은 내 새끼 내 새끼 예. 제 아들이 뭐 우승을 했으면 아니 너무 집 아니면 싸움 시기는 거예요. 너무 집 아니 어차피 지금 곧 싸움 나게 생겼어요. 아버님은 솔직히 어떠세요? 예, 물론 상현이가 전국에 다니면서 대상을 뭐 서른 몇 번 받고 이랬지만은 우리 아들이 최고입니다. 잘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봐주십시오. 저 동생 이제 박상현 씨 어머님이자 박상현 씨 어머님이자 우리 강길진님의 예. 동생인 강길수님. 그래도 막 네.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멘트에 대해서? 오빠 미안합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입니다. 그래, 그래. 아니 그 당연하지.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 아, 당연하지. 네. 내 새끼가 최고지 뭘. 네, 내일부터 울지 보지 말해. 와. 야 이거 난리 났네. 오빠 말씀. 네 내일부터 울지 보지 말해. 야. 가족 간에 우애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트로트가 좋아. 6주간 대장정의 끝에 마지막 무대를 이제 꾸미게 됐어요. 각오 한마디. 예. 오늘 모든 경연의 마지막 무대를 제가 꾸미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무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의지의 건축학도 강재수 씨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김수희 선생님의 MO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